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듣는 시간입니다. 푸드톡톡 오늘도 이혜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거리에 보니까요 초콜릿들이 화려하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달력을 확인해봤더니 벌써 내일 모레가 밸런타인 데이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콜릿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네.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앵커 혹시 초콜릿 미리 받으셨나요? 수요일이잖아요. 네. 아직 받진 못했는데 받으면 좋지 않을까. 받을 것 같으세요? 네, 뭐 다른 얘기 할까요 이제? 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초콜릿 매년 챙겨서 선물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챙기진 않게 되더라고요. 네. 밸런타인데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선물이나 초콜릿을 나눌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작은 초콜릿 정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움을 소소하게 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네, 맞아요. 저는 작년에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서 포장도 직접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한 네. 적이 있는데요. 쉽게 먹어주니까 저도 뿌듯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네. 밸런타인데이 때가 되면 과연 이 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리고 왜 네, 만들어졌을까 맞아요. 이런 궁금증이 들던데요. 네, 이 초콜릿 밸런타인데이 관련된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네. 3세기 로마 시대 때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를 어기 고 젊은이들을 혼인시켜준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제 이름이 바로 밸런타인이었는데요. 이 밸런타인은 이제 황제의 뜻을 어긴 죄로 결국 순교하게 됐는데 그가 순교한 2월 14일을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정하게 된 거죠. 이날은 이제 네. 여자도 남자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해요. 이게 바로 뭐 밸런타인데이의 기원이겠죠. 와, 그러니까 3세기부터면 거의 1700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초콜릿을 주게 된 걸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콜릿을 주고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니까 뭐 작은 선물을 주고받다가 본격적으로 초콜릿을 주고받은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밸런타인 풍습이 들어온 것은 일본을 통해서인데요. 네. 당시 일본의 제과회사의 마케팅으로 알려지면서 상술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왜 초콜릿을 줬는지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 네. 이 초콜릿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의 징표로 통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왠지 사랑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초콜릿이잖아요. 달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초콜릿이 과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이 카카오 열매를 으깨서 음료로 만들어 먹던 것에서 유래했는데 이게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음식이었고 고가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는 의미도 컸을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달콤하고 쌉쌀한 이 맛이 사랑과 좀 비슷해서 초콜릿을 주고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초콜릿 종류도 참 다양해요. 맞아요. 뭐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네. 화이트 초콜릿부터 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정말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콜릿 전문 매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네. 달콤한 향까지 전해드릴 순 없지만 눈으로 보시면서 초콜릿 한번 즐겨보시죠. 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초콜릿 전문 매장인데요. 매장이 아주 분홍빛으로 가득하죠. 이제 고백의 네. 시즌, 밸런타인데이에 맞춰서 이에 어울리는 초콜릿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뭐 동그란 모양부터 하트 모양, 보석과 같은 디자인의 초콜릿까지 이 초콜릿 자체만으로 충분히 선물 같은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네, 색깔도 다양하네요. 네, 네 맞아요. 흔히 뭐 생초콜릿으로 불리는 트리프 초콜릿, 불어로는 이제 트리프 엉쇼콜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특히나 이런 수제 느낌을 살려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화이트 초콜릿에 피스타치오 추출물을 섞어서 민트 빛깔의 예쁜 초콜릿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다양한 변신이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발렌타인데이 외에도 뭐 기념일이나 수능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선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인터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랑 이제 구정 선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젊은 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선물이나 아니면 직접 드시는 용으로 많이 찾고 계세요.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네요. 저도 저런 초콜릿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자, 그런데 초콜릿이 실제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면서요? 네, 초콜릿에는 한 300여 가지의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인 페닐에틸아민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거나 뭐 손을 잡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보통 한 100g의 초콜릿 속에 약 50에서 100mg의 이 페닐에틸아민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야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사랑의 징표로 초콜릿을 줬는지 좀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곤 하잖아요. 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실제로 이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도 들어있는데요. 이 물질의 이름이 아난다마이드라고 하는데 네. 이 물질은 정확하게 말하면 좀 쾌감을 느낄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막 네. 힘들지만 어느 순간 좀 약간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를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초콜릿에 들어있다는 거죠. 네. 정말 우울할 때 초콜릿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은 아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밖에도 초콜릿의 효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음식 관련된 취재를 쭉 하면서 가장 효능이 많이 검증된 식품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초콜릿으로 생각될 정도인데요. 네. 이런 중심적인 효능을 내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플라바놀을 들 수 있어요. 이 플라바놀이라는 거는 초콜릿의 주성분인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물질인데 혈액순환에 네.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도움이 된다면 어른들께도 초콜릿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플라바놀은 혈관의 기능을 촉진해서 뭐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뇌혈관 쪽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치매 예방이나 이런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임산부에게는 이 자궁 동맥의 혈액 순환을 도와서 태아에게 혈류량을 많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와, 초콜릿의 효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살찌지 않을까 망설였던 분들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좋은 생각인데요. 꼭 한 네.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이왕이면 이런 효능을 좀 제대로 즐기려면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초콜릿에는 설탕이나 지방이 어느 정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 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섭취량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건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뭐 지나친 것은 역시나 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초콜릿을 그 만들었을 때 네. 보니까요. 생초콜릿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생크림 비율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식감도 달라지고 또 칼로리도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직접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런 비율을 좀 조정을 해서 만들면 좀 건강에도 좀 더 도움이 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네요. 그럼 이번 주에도 만들 생각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지만 오앵커에게 줄 생각은 아직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초콜릿과 관련해서 다양한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니 뭐니 해도 초콜릿의 가장 큰 효능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적절한 양의 초콜릿 섭취로 다양한 효능도 얻고 사랑까지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자 오늘 이야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